안녕하세요. 연하겔 흉아들 그리고 누나들. 눈팅 승냥이가 오늘 인증차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방입니다. 여기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이제 열흘 됐고요. 룸겔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제일 많이 노는 게 역시 연하겔이죠. 사진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붙인 거 꼭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서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것보다는 거의 다 짤방으로 올라왔던 것들 인화한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팬미팅 가서 직접 찍은 것도 몇 장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찍은 거는 제 마음에 안 들죠. 제 컴퓨터부터 보여드릴까요? 제 컴퓨터에도 그 다음에 휴대폰. 이 사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 MP3 플레이어예요. 사진보다 나서서 이 사진 그대로 이게 많이들 그러겠지만 연하계에서 제일 많이 놀고 있고 나름 고정 얘기입니다. 이제 잘 끊었고, 그 다음에 연하계 플레이어도 많이 보죠. 다른 연하계 모르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증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좀 이따 더한 인증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밖에서도 연화상은 계속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예. 김연아 사진이 들어있는 수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화겔 도장이겠죠? 아, 그리고 버스에서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동영상을 제일 많이 봐요. 이번 정류장은 정면 가동 중의 세차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이거는 시상식 장면이네요. 시상식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스 420이라는 그 형이 만든 달려라 연하라는 건데, 정말 되게 감동하면서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형 정말 잘 만드신 영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감동입니다, 정말. 그리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영상을 볼 때도 많은데요. 그랑프리 파이널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들을 중계 방송해줄 때는 DMB로 영상을 봐요. 잠깐만요. 차인데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동네가 DMB가 잘 안 나와요. 이 정도가 어디예요? 이상이 저의 인증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볼만했나요? 저는 그랑프리 파이널 경기가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기를 바라는 한 마리 승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요.